드디어 설탕 여러분 소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태블릿을 하나 샀습니다. 구매한 기념으로 왔는데 가움은 좀 저렴한 거고요. 스티커를 새로 받았으니까 오빠가 안 쓰는 거 제가 쓰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꾸며주는 용도로 기념으로 샀어. 여러분한테 공개를 먼저 합니다. 일단 전 옛날에 오빠한테 자랑하면서 제 월급으로 태블릿 산 적이 있어요. 근데 몇 번 안 쓰다가 어디였는지 안 보이고 구석에 쳐봐도는지 방에서도 안 보여가지고 오빠 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.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그림 작업을 위해서 하나 새로 샀는데요.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은 잘 몰라요. 사실 이게 중국 거라도 중국어로 되어 있잖아요. 불빛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버튼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왜 있는지 몰라요. 황당하죠? 내 건데 주인이 몰라. 네, 웃긴 건 좀 꾸며보겠다고 스티커도 붙였어요. 잘 안 보여. 주문이었어. 귀엽죠, 그래도. 킵스라 써있는 거. 아이고, 트림 깨졌네. 레몬 음료인데 먹다 보니 맛있다. 이거, 남은 스티커도 좀 써야겠다. 이거 여기다 테두리에다 좀 붙여줄게요. 좀 귀여울 거, 예쁠 거. 스티커용 꿈에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스티커라 구매해서 꾸민 건데, 뭔가 조금 허전하지 않나요? 듬성듬성이 비어있는 부분이. 조금 아쉽다. 난 가득 찬 걸 좋아하거든. 저는 라면은 저는 말이 급하고 말이 빨라져서 저는 원래 가득 찬 느낌을 좋아하거든요. 스티커 몇 개 더 추가를 좀 해볼게요.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싫어요. 스티커 하나 더 썼어요. 일단은 우리 뷰티 스티커를 이거 하얀색 하트 유키 쪽 스티커거든요. 무속선 인형. 이거 빼고 똑같은 스티커 두 개를 붙였는데 일단 버튼 부분에 하나씩 꽉 채워서 붙여줬고요. 너무 블랙만 있는 거라서 화이트 하트도 좀 붙여줬고 이렇게 꼼꼼히 하나하나씩 꼼꼼히 다 붙여줬어요. 테이핑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예쁘지 않나요? 가득 차서 저는 스티커 가득한 게 되게 좋아요. 뭔가 비워보세요. 여기도 채우고 싶은데 스티커 세 개 다 쓰면 딴 것도 못 꾸미잖아요. 좀 아쉬워도 위에는 좀 덜하게 밑에랑 옆에 가득 차게 해서 이걸로 마무리해보고 음료 마시고 테이핑 작업하겠습니다. 홀로그램이라 너무 반짝반짝거려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래가 엄청 빛나는데 위에까지만 좀 반짝반짝 하잖아요. 엄청 번쩍거려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테이핑 작업합시다. 그리고 테이핑 밑에는 두 번, 여기도 두 번. 여기 안 맞으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여기 한 번. 얘는 한 번에 잘 돼가지고 한 번 얇게. 여기는 여기 따로 모자라서 여기도 따로 해서 두 번. 여기 빼곤 다 두 번씩. 그리고 마무리 테이핑으로 이렇게 모서리에 하나 꼼꼼하게 대충 했어도 꼼꼼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꾸며줬는데 어때요 여러분? 되게 예쁘죠? 사용하는 것까지 나중에 직구해드릴게요.